마인크래프트 토리 포켓몬 생존기 가져와 왔고요. 오늘은 미션이 없습니다. 왜냐? 제가 늦잠 잤기 때문이요. 준비를 못했어요. 그러니까 하나씩 뽑아 그냥 보상. 에이 기분이다. 마스터볼? 마스터볼로 갔다지. 조용히 해. 마스터볼 이런 거 감사합니다. 이상한 탕 10개 아싸. 야 볼부터 그래서... 좀 만들자. 아니야 저번 회차에 집 부신 사람 누구야? 배돌이요. 왜 뭐만 하면 저예요? 너 아니야? 그렇죠. 재민님 저 마지막 30분 동안 트랩만 준비한 거 모르십니까? 불기요. 저 저번 회차 없었습니다. 왜 없었어 이씨. 오 바뀌었다. 나르호도. 뭐야 게라노스 왜 회색이냐? 새로운 스킨 중에 하나 생겼더라. 오 약간 새우장 알아? 새우장 약간 상하면 이 색깔 나오거든? 생긴 것도 딱 새우야. 그 어쩌다가 상하게 만드신 거죠? 다음으로 대민님 왜? 그거 아세요? 부르렁생이 7개를 모으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. 그래? 너 부르렁생이 몇 개? 한 세트가 넘게 있잖아 이 자식아. 둘기야 와봐. 부르렁생이 알고 보니까 7세트였어요 그거. 아니야 둘기야 와봐. 소원 좀 빌게. 자 제발 우리 둘기 사람답게 좀 만들어주세요. 그럼 헛소리 좀 안 하게 제발 좀 사람답게 만들어주세요. 둘기야 이제 소원 이루어지는 거 맞지? 둘기야? 말을 못하겠는데 사람이 안, 사람은 됐고. 야 아예 소리를 안 해버리면 어떡해 그러면? 불인 내야지. 아 이모가 우리 집에 이거 더 있냐? 이모킹 잡아요. 근데 이거 포켓몬 생존기 맞지? 나만 포켓몬이 안 보이냐? 이모킹 어딨냐? 삐. 이제 검색하면 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니까. 자 둘기 말 좀 하게 해주세요. 네 좋았어. 둘기가 말을 한다. 이제 사람다운 말을 해줄래? 그럼 이제부터 알아. 곰이 마늘과 쑥을 먹은 지 1일차네. 맞네. 저희한테 좋은 건 아니야. 우와 둘기야 배돌이가 터뜨렸대요. 근데 왜 원래 PC가 두 개였나? 그게 왜 복제됐지? 아 배돌이 또 했다. 야 치력이 리얼 포켓몬 생존기. 아 뭐요 야 배시. 예 지를 말고 고갱이나 들어. 아 오늘 할 일 없다고 하니까 할 일을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얘. 미션 치료기 만들기. 오케이. 미션 치료기 만들기. 치료기 내 거야. 제가 여기 광산의 냄새를 맡아봤어요. 다이아몬드 멸종했어요. 응? 아니 내가 키운다. 아니 나도 키운다. 야 90살에 닭들이여 뭐야. 아니 응? 잘가? 앞에 또 있어? 아 왜 이렇게 많아? 내가 먼저 죽여. 응 내가 먼저 가. 내가 먼저 온 자리여. 야 도리야 그게 아니야 일로 와봐. 주변을 둘러봐. 너가 반대쪽으로 캐. 어때? 청금석을 기준으로 아래로 쭉 오케이. 네, 저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. 뭔데? 최신 버전에 망치가 쓸모가 없어졌잖아요. 그 망치 뚱뚱뚱 할 일이 없으니까. 그게 이제 텀블스톤. 그러니까 이제 옛날 시대 아이템을 캘 때 쓰는 거예요. 그것도 캘 수가 있어? 네, 캘 수가 있었어요. 어디서? 어디서 캘 수 있냐? 산악지대예요. 여기는 산악지대가 없어요. 도리야, 네. 오해야. 난 그냥 이러고 쉬프트 누르면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고정키가 떠서 발사했어. 이러니까 고정키 뜨더라. 오해야. 아니 그냥 이러면 고정키가 떠. 오해야. 나무 갖고 왔어요. 줘라. 야 이 개. 아 있지? 있지. 야! 무슨 노라이 아니야 저거? 기다려 봐요. 제가 캐올게요. 기다려. 아, 도리야 내가 너의 맵팩이 되어 줄게. 뭐야? 여기 누구 있는데? 야 뚫어. 뚫어. 재민이. 왜? 나 부처 해주러 왔구나. 나무 내놔. 재민이 저 남은 거 없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. 뭐 일단 쓰레기 틀먹인 광산에 안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. 아이 왜 들어온 거야? 아유 뭐 하는 새끼들이야? 왜 광산에 오는데 꽃게기 없고 나무도 없고. 상식적으로 나무 캐올게요 해서. 재민님 이건 재민님이 잘못하셨어요. 둘기한테 상식을 바라면 안 돼요. 지금 나무 캐온 거 전부 다 이상한테 썼네. 이거 보트는 왜 나오는데? 재민님 뭐가 보여? 저 근데 이거 다이아 맞는 거 같은데? 쭉 가보자. 저기까지만 가보자. 넘어가지 왔어요. 미쳤어 미쳤냐? 바로 앞에 보이지? 맞네. 오케이 갑시다. 얘들아 돌고기는 캘 거야. 아 기다려 오지마. 일단 검은 수영 깨버릴 수 있어. 야 시작해 나 이제 그만 기다려봐. 나 가야 하고 있어. 건드리지마. 돌아가 가서 치료기 만들어. 돌아간 일이 안전하지 않잖아. 빨리 캐 빨리 캐라고. 내 생명보험이야 이거 빨리. 죽어 유기왕에서도 한 명 제물로 맞히면 뭐가 생기거든요. 아 그래? 아니 여긴 길이 소환될 것 같아. 아니야 컨트롤 잘한다.
야 왜 안 피했어? 그래 야 이거 다이아 어떻게든 챙겨야 되거든? 캐자마자 내가 설치할게. 내 킥볼. 오케이. 다이아 하나 가지고 뭘 하겠다고. 그렇게 만들어야지. 아 감사합니다. 내가 뽑은 거 아니에요? 아이 그래도 먹었잖아 어쩔 수 없어. 에휴 저걸 위해서 진짜. 그러면 방법은 또 하나야. 기존에 있던 볼을 아끼는 수밖에 없어. 멍파치 잡으러 간다. 다음으로 어 뭐야 맞겠다. 모두 조용해봐!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! 재민님 그거 버리고 가죠 그냥. 요즘 사회에서 함부로 도와주다가 괜히 피봐. 아 그래? 그 사람 마스크 안 썼죠? 어 그 사람 마스크 안 썼어. 아 그럼 안 된다. 아 그럼 안 돼? 순 매정한 놈들이 저거? 멍파치만 잡고 일단 돌아가는 길에 살려보자 겸사겸사. 사람을 겸사겸사 살린다는. 아이 뭐 포켓몬 세상에서 사람보단 포켓몬이 우선이야. 오 멍파치 금방 나왔다. 생각보다 금방 나왔다. 그거네요. 어 잡았다. 야 그럼 박사한테 모여! 잠시 후 드디어 왔는가. 뭐지? 아니 너희들은 포켓몬 사처럼? 저기 뒤에 마침내 다른 멤버도 오는 거야. 아니 완전 치가 보였잖아. 챔피언 로드 뚫고 왔습니다. 아 뭐야 도전자였어? 안녕하세요 박사님. 앞에 보여드렸습니다. 박사님한테 청구실 입고 좀 많이 취하신 거 같은데? 말이 없다 시체인 듯하다. 야 진짜 죽었잖아 멍판지 잡으러 갔다가. 퀘스트 박사의 마지막 단말만을 들었다. 박사의 마지막을 들어주도록 하자. 그래서 뭐라 했는데? 박사의 가방. 아 얘를 잡아야 돼? 근데 재민님 경찰인데 보니까 이러면 박사가 잘못했던 거 아닐까? 역시 버리고 갔어요. 여기 벼라 이거 여기 낭떨어지의 거리를 봐서 뒤에서 민게 분명합니다. 이렇게? 이렇게? 아! 맞네. 아 맞네. 거리도 딱 맞네. 네. 거리도 딱 맞네. 안 되겠다. 덤벼라 공권력. 근데 나 큰일 났어. 나 약해. 나 굉장히 약해. 나 얘 이길 수 있을까? 90렙짜리 암토리 있지 않았어요? 맞다. 걔로 잡으면 되겠다. 야 여기서 내가 못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? 저희가 기억을 잃고 다시 오지 않을까요? 뭐야 버그다! 나 다 채우지 내가 몇 마리니 이거! 하나 둘 셋 넷! 암튼 내가 두 마리! 나 썸네일 각 나왔다. 포켓몬 23마리 키우는 법. 그냥 클릭하면 되나? 가방을 을지와 약간의 보상을 얻었다. 을지 비둘기 있음. 두 개 니가 썼다는데? 니가 진범이었구나. 너 이 새끼 범인이었군. 와 죽었잖아. 세계 나일 수도 있잖아. 아 멀티버스 앱 늘기. 그지 맞네. 미안하다 야 착각했다. 2021년 1월 17일 날씨 구름이 짱 많은 늘기 맞는 것 같은데. 현재 시간 16시 50분 난 차원을 넘어다니는 힘을 연구해 여기까지 왔다. 원래 내가 살던 세상의 생명체와 대기 등 다른 것들은 이상이 없지만 유일하게 이상한 건 이 차원은 일자로만 되어 있다. 그 외에도 다양한 차원을 연구해 왔다. 차원 127도 곧 끝나겠지. 2022년 4월 30일 바람 창만 입음. 야 둘기 너 맞지? 이 페이지가 와요. 아까 그 영어 샬라샬라 돼 있는 곳. 거기 중간에 잘 보면 안 디모드 있거든요. 언니? 아니 비둘기 맞는데요 그거? 안 디모디? 현재 시간 몰라. 세상에 무슨 짓을 한 거지? 여긴 연구원들이 후파라는 환상의 포켓몬의 링을 빼서 연구하는 중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고 후파의 링을 조작하다 온 차원이다. 그리고 연구원들은 링을 계속 연구하다가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가져올 수 있는 힘을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한다. 다음 차원 땡땡땡으로 가고 거기서 링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그 차원이 붕괴된 것 같다. 우리는 이것을 잉커전이라 부르기로 했다. 2022년 7월 21일 날씨 더워 죽겠어. 시간 17시 23분 나는 지금 연구소를 배신하고 도망쳤다.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면 안 될 것 같다. 링의 힘이 발휘하지 못하게 한 조각을 부셔가지고 도망쳤다. 이걸 어디에 숨기지? 저기 웬 이상한 건물이 없어 이제. 그래가도 보상을 얻은 것 만병통치제 3개 좋다.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? 아니 재민이한테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? 뭐지? 링의 힘이 느껴져? 링의 힘이 느껴진다고? 뭐야 이게 진짜 있었네? 뭐야 재민님도 이제 시체되는 거야? 일단은 요거는 구석에 잘 보관해두자. 뭐야 보상은 어떠서 풀어야? 아 풀의 방향도 있고 기력의 덩어리도 있고 기력의 조각도 있구나. 많이 줬네?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유바.